국립해양조 차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반짝 추웠던 날씨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오전 중 수도권과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갯바위나 방파제, 그리고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화요일에도 바다는 낚시인들을 반기겠습니다. 전해상에 경고등 하나 들어오지 않겠고요. 해왕 대체로 안정적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지수 보시면 5포인트 모두 바람과 파고 평온한 편인데요. 보통 들어온 3포인트에서는 수온이 말썽이겠습니다. 국화도는 5도, 신시도 6도, 상황등도는 8도 안팎으로 고기들의 활발한 입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은 대부분 좋음 들어오며 출조길 원활하겠습니다. 전 포인트에서 파고 0.2m를 넘지 않겠고요. 바람도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다만 보통 들어온 욕지도는 대상어종인 뱅에돔을 낚기엔 수온이 다소 아쉽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보시죠. 마찬가지로 파고 잔잔하겠고 바람도 괜찮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만 후포는 오전 중까지 바람이 매섭게 불겠습니다. 이곳에서 출조 계획하셨다면 바다가 안정을 되찾는 오후에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연안입니다. 네 포인트 모두 잔잔한 파고에 바람도 부는 듯 안 부는 듯 살랑이겠습니다. 수온도 16도 안팎으로 캐스팅하기 적당하겠는데요. 특히 성산포는 대상어종인 돌돔과의 물때도 좋겠습니다. 채비 잘 꾸려서 출조 떠나보시죠.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